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실 무역협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알셉의 주요 내용과 의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셉의 연역, 그리고 현황, 그 다음에 알셉 참여 국간의 경제 관계와 전체 경제 규모, 그리고 알셉 협정문의 주요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랑 폰트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지난 2020년 11월에 알셉 정상회의에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알셉은 2015년 정도부터였던가요? 계속 올해는 이제 끝낸다 이렇게 하면서 협상 종결을 목표로 했었으나 사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고 8년 정도에 걸쳐서 31차례 공식 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그리고 4차례 정상회의를 거쳐서 작년에야 최종 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정상회의에서 또 인도가 이제 불참을 선언하게 돼서 남은 15개국 간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고 또 남은 시장 개방 등 남은 잔여 쟁점에 대한 논의는 작년 말에 마무리를 하고 자리에서 정식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셉 협상에 참여한 국가는 모두 15개국으로 동북아시아 3국인 한중일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현재 참여국입니다. 지도를 떠올리시면 이렇게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 간의 FTA로 거대한 규모의 지역 무역 협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다양한 경제통합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과 일본이 각각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호우뉴 인도를 포함한 아세안 플러스 6 형태의 무역 협정을 제안해서 알셉에 앞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러한 논의 중에 2011년에 아세안이 아세안 플러스 6 체제인 알셉을 제안해서 이제 아세안 주도의 협상으로 알셉이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알셉이 타결되고 나서는 이거를 중국이 주도한 어떤 FTA다, 메가 FTA다 이런 기사도 상당히 많았는데 중국은 사실 중국이 제안했던 아세안 플러스 3 형태의 그 EAFTA 협상은 이게 좌절됨에 따라서 초기에는 중국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중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네, 중국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 타결에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 한국 또한 협상 마무리에 기여를 하였고 비아세안국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쟁점을 합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를 하였습니다. 인도는 최초에 이제 알셉 출범시부터 협상에는 참여를 하였지만 상품 무역 적자 심화에 대한 우려와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 차이로 2019년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해서 정식 서명에는 15개국만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알셉의 경제 규모입니다. 이 표는 이제 알셉의 경제 규모를 무역 규모와 명목 GDP 그리고 인구를 이제 알셉과 USMCA 그리고 CPTPP를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알셉은 한국이 참여한 최초의 메가 FTA이면서 또 최대 규모의 FTA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총 무역 규모는 알셉 참여국의 총 무역 규모는 2019년 기준으로 5.4조 달러에 달하고 GDP의 합계는 26.3조 달러 규모로 이 규모는 전 세계 생산과 무역 규모 그리고 보시면
인구에 있어서도 약 30%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지역 무역 협정인 CPTPP와 그 규모를 비교를 해보시면 11개국이 참여한 CPTPP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GDP의 약 13%, 무역 규모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어서 CPTPP보다도 훨씬 더 규모가 큰 세계 최대 규모의 FT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개정해서 합의했던 USMCA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참여하게 돼서 GDP 총 규모가 전 세계 대비 27.9%에 이르기는 합니다만 무역 규모는 13.6% 가량을 차지해서 RCEP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에 RCEP 참여국 간의 무역 관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과 RCEP 참여국가의 교역 규모는 한국 총 교역의 48%, 수출은 49.6%, 수입은 약 4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국과 가장 교역량이 많은 RCEP 국가는 중국이고 그 다음으로 교역이 많은 국가는 아세안, 일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산업연관표를 활용한 RCEP 국가 간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7년에 RCEP의 전 세계 GVC를 활용한 수출은 여기 가치사슬 참여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수출이 약 1조 6천억 달러 규모로 2017년까지 증가를 하였고 이 중에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은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밸류 체인 참여도를 말씀을 드린 거고 옆에 그 RVC는 RCEP 그 영내 국가 간의 가치사슬 참여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전 세계 GVC 참여는 GVC 참여를 통한 수출은 약 1조 6천억 달러 규모고 RCEP 영내 국가 간 가치사슬을 활용한 수출은 이 중에 약 7,8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RCEP 개별 참여국들의 이제 RCEP 영내 중간재 수출 비중을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한 표입니다. 한국을 보시면 한국의 RCEP 역내 중간재 수출 비중은 2007년 39.7%에서 48.9%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에 일본도 2007년 31.9%에서 2017년 43.9%로 증가하였으며 호주는 44.1%에서 63.8%로 RCEP을 이용한 중간재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동기간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한편 다른 나라를 보시면 이제 중국이라든지 중국,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라오스, 싱가포르, 베트남 같은 경우는 2007년과 17년을 비교해 보시면 오히려 RCEP 역내 국가보다 역외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RCEP 근데 이거는 이제 퍼센트이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는 늘어났고 대신 이제 대세계 교역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RCEP 국가의 전반적인 대세계 가치사슬 참여도는 증가했지만 이제 역내 국가 간 가치사슬 이용 비중은 중국을 비롯한 몇 개 국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RCEP의 타결을 통해서 다시 이것이 이제 역내 국간 GVC 연계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RCEP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기대 효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RCEP 협정문은 총 20개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상품,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자, SPS, TBT를 비롯해서 최신 무역 규범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을 포함하고
중소기업 협력 챕터 등까지 담고 있는 컴프리헨시브한 협정문입니다. 그 이 표에서는 RCEP과 TPP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TPP하고 비교하기에 앞서서 한 아세안 FTA의 챕터 구성과 먼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 아세안 FTA는 2007년에 발효되었는데 그 한 아세안 FTA에 없거나 이제 의미 있는 조항이 없었던 전자상거래, 경쟁, 정부 조달, 그리고 TBT 등 통상 규범을 RCEP에서는 독립적인 챕터로 포함을 시켰고 또 그 한 아세안 FTA에서는 협력 챕터에서 통관, 무역 및 투자 지능, 그리고 중소기업, 지재권, SPS 등을 다루고 있었으나 그게 이제 독립된 챕터로 들어간 게 아니고 협력 챕터에서 이것을 경제 협력의 범위로 지정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어서 20개 챕터로 구성이 되었고 최근에 발효한 한중 FTA와 RCEP을 비교하면 구성 면에서는 유사한데 이제 환경과 무역, 투명성 챕터는 빠지고 대신에 중소기업하고 정부 조달 챕터를 포함한 RCEP에 새롭게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TPP하고 비교를 할 경우에는 TPP에서는 국영기업 그리고 노동 및 규제 조화 등 신규범을 추가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RCEP에는 부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고요. USMCA에는 이외에도 TPP보다도 더 챕터가 여러 개인데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챕터도 또 이제 추가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챕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기대 효과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무역의 그 양어 방식과 양어율 등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게 RCEP이 그 협상에 8년 정도의 되게 긴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국가가 참여한 만큼 합의가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웠고 그 모달리티라고 하는 상품 양어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이렇게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습니다. 최초에는 이것을 공통 양어로 가져갈 계획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상품 양어 방식에 있어서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공통 양어 형태로 그리고 그 외 국가들은 이제 국가별로 차이를 두는 개별 양어의 형태를 택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서비스 개방 방식으로도 역시 필리핀, 태국, 베트남, 중국, 뉴질랜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는 열거주의 파지티브 리스트 방식을 그리고 그 외 국가들은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상품 양어에 대한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RCEP에서는 이제 상품 양어 측면에서는 20년에 걸쳐서 90% 이상의 수준의 관세를 감축하는 것을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경우 아세안과는 추가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서 그 기체결한 한아세안 FTA를 소폭 개선하였고 비교적 최근에 협정을 마무리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기체결 양어 수준을 거의 유지를 하였습니다. 한국의 국별 상품 양어 수준을 살펴보면 아세안은 한국과 기체결 FTA 관세 철폐 수준 기존의 79.1%에서 89.4% 대비 1.7에서 14.7%포인트 정도 관세를 국가별로 추가로 철폐를 해서 최종 관세 철폐 수준을 90% 이상까지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 품목으로는 우리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화학과 기계 부품, 섬유, 장신구 등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폐를 하였습니다. 또 한국 또한 아세안의 관세를 추가로 철폐를 하였는데 이것은 1.3%에서 4.3%포인트 정도 추가로 개방한 수준이고 열대 과일, 뭐 두리안, 파파야 등과 같은 열대 과일 그리고
냉동 농산물 그리고 뱀장어, 게 등의 품목에 대해서 10년에서 20년에 걸쳐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와는 기존의 한 호주 FTA와 한 뉴질랜드 FTA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개방을 양어를 한 바 있어서 RCEP에서는 기타 어류 등 일부 농수산물에 대해서만 추가 관세 철폐에 합의하였고 거의 기체결 FTA 양어 수준을 유지를 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 또한 2015년 12월에 한중 FTA를 발효하였고 당시 한국은 중국의 품목수 기준 92% 수준에서 그리고 중국은 한국의 90.6%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RCEP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소폭의 추가 양어를 했는데 한국은 덱스트린과 녹용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중국이 철폐하기로 하였고 중국은 철강과 기계류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철폐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RCEP에서는 기존에 FTA가 없던 일본과 한국이 신규로 시장을 개방을 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의 관세 철폐율은 한일 간 상호 83% 정도이고 높은 수준은 아니나 이제 자동차 기계 관련 민감 품목은 양어에서 당연히 제외를 했고 이제 최종재 생산에 사용되는 중간재 위주로 시장을 개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품에 대해서는 두 국가 모두 이제 방어적인 입장이어서 한국은 46%, 일본은 49%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했고 공산품은 한국은 91.7%, 일본은 94.1%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을 하였습니다. 양국 간 주요 관세 철폐 품목은 한국의 경우는 플라스틱 제품, 석유화학 중간 원료, 중유, 정밀화학 원료, 맥주 등이고 일본은 합성수지, 소주 등 증류주, 그리고 정밀화학 원료 등에 대해서 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상품 양어 측면에서 RCEP의 가장 큰 의의는 이제 기존의 FTA라든지 시장 개방이 없었던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이 신규로 상호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FTA는 다양한 포맷으로 논의가 되어 왔는데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만 RCEP을 계기로 낮은 수준이지만 최초로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일본하고 이제 FTA가 없었는데 RCEP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최초로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 중국과 일본의 관세 철폐율 수준은 품목수 기준 86% 수준입니다. 품목은 일본은 중국의 농산물에 대해 중국은 일본의 공산품 위주로 새롭게 시장을 개방하였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한중일 3국의 교역 관계는 매우 긴밀한데 이제 3국이 모두 참여한 FTA는 기존에 없었기 때문에 RCEP을 통해 한중일 간 경제협력 채널을 형성하고 이를 추후 한중일 FTA를 추진하는 데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와 투자 챕터에 대해서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교역에 있어서도 RCEP에서는 기체결 FTA 수준은 유지를 하되 아세안은 문화 콘텐츠, 유통, 물류 이런 서비스 분야를 추가로 개방을 하였고 일본은 온라인 게임 그리고 쌀, 담배, 소금에 대한 도소매 및 중개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 투자 챕터에서는 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규정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이제 발효 이후에 논의를 하는 협상 과제로 남겨두었고 투자 챕터에 있어서도 RCEP 방사국들과 기존에 체결한 내용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한 아세안 FTA에서 투자 협정의 유보 목록에 대해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는데 RCEP 협정문에서는 아세안 9개국이 최초로 유보 목록을 도입을 한 바 있습니다. RCEP의 그 시장 개방 수준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고 새로운 통상 규범을 도입했다라는 데서 또 의의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규범 측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원산지 규정과 같은 규범이 가장 이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신통상 규범인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 등의 챕터도 도입을 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챕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CEP 전자상거래 챕터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그 이용해서 신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전자적 전송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 그 WTO 회의 내용을 유지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외에 종이 없는 무역 그리고 전자인증 또 전자서명을 사용해서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하는 조항, 또 온라인 소비자 보호 그리고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포함을 하였습니다. 또 이제 공공정책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안보상 중대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컴퓨터 설비를 자국의 영역 내에 설치할 것을 요구하거나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의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CPTPP 협정의 전자상거래 규범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식재산 챕터에서는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을 포괄하는 WTO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 규모를 마련을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악의적으로 출원된 상표의 출원 거절 의무, 부분 디자인 보호, 유전 자원, 전통 지식 등 일부 분야에서는 이제 CPP 등 최근 통상 규범과 유사한 규범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구제 및 지재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한 통관 보류가 가능하게 하는 등 침해 시의 구제 수단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구제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조달 챕터에서는 아세안 개별 당사국이 정부 조달에 대한 규범을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되었고, 이 정부 조달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하기로 하여 투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원산지 규정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양자 FTA에서 원산지 규정이 복잡하게 존재하고 이것을 스파게티 볼 이펙트라고 하면서 이것이 상당히 어떤 단점으로 FTA가 너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단점으로 지적이 되곤 하였었는데요. 메가 FTA에서는 양자가 아니고 다자 간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이 규정을 통일하고 이 부분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양자 FTA에서 체결한 다양한 원산지 규준을 하나로 통합을 하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누적 조항이라고 해서 영내국 전역에서 재료를 조달하거나 가공하더라도 재료 누적을 인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파게티 볼 효과의 해소는 기업이 이제 FTA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누적 조항 또한 영내 국가 간 그 밸류체인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RCEP에서의 누적 조항은 CPTPP에서의 완전 누적과는 달리 이제 재료 누적 수준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모든 서명국이 발효 후에 이것을 어떻게 확장할 것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기로 해서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추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RCEP 원산지 규정에서는 그 부가가치 기준으로 Regional Value Content 40% 기준을 채택을 하였는데, 이것이 이제 상당히 기존의 FTA 규정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원산지 규정의 엄격성을 크게 완화한 것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기업의 거래 비용을 낮추고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산지 규정에서의 또 다른 어떤 개선 사항으로는 모든 당사국이 원산지 증명을 할 때 이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자율 증명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아세안과 중국의 수출 시에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었는데 이것을 이제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하게 돼서 이 증명과 신고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RCEP 내 지역 RVC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지금까지 협정문의 주요 내용과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전망과 시사점 그리고 RCEP의 의의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일본이 비준을 완료를 한 상태이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국회 절차를 이제 개시를 하려는 시점인 것으로 보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국내 보안 대책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통상적인 비준 절차를 고려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경에 우리나라도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RCEP의 발효를 위해서는 아세안 6개 이상의 국가 그리고 비아세안 서명국 중에 3개 국가 이상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60일 이후에 비준을 마친 국가 간에 먼저 협정이 발효되게 되는데요. 이제 네, 말씀드린 대로 싱가포르, 중국, 태국, 일본이 비준을 완료한 상태여서 우리나라도 이제 발효되고 다른 나라도 이제 국내적으로 그 비준이 완료되면 금방 이제 내년 경에는 RCEP이 발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RCEP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이 표현은 제가 쓴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교수님들이 쓰시는 표현을 좀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RCEP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기존의 양자간 FTA와 소규모 무역 협정이 상당히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것을 아우르는 우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여러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이루어지는 그 현재 그 생산 구조 하에서 이런 다자간 지역 무역 협정은 GVC 내 비용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그 통일된 원산지 규정은 RCEP 영내 국가 간 GVC, RVC의 이용 비중과 연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의 효율성이 훼손이 되고 이것들이 이제 또 재편이 되는 과정에 있으며 또 그 안에서 이제 미중 간 디커플링으로 GVC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는데 이런 RCEP과 같은 지역 무역 협정이 우리나라가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와 회복기에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RCEP은 그나마 이제 역내 자유무역과 투자 확대를 기치로 하고 있는 어떤 자유무역 협정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의 확대와 투자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무역의 비중이 큰 RCEP 참여국들은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이제 아세안 지역의 신규 시장 확대와 경제 협력 체계 강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RCEP을 통해서 장기적인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그 한국과 신남방 국가 간의 인적 문화 교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RCEP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이 참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 이를 통한 교역 증대와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을 통한 후생 증가가 기대가 됩니다. RCEP을 통한 한일 간 개방의 경우 민감한 품목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입 확대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생산 네트워크가 상당히 이렇게 분업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일본과 FTA를 개시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RCEP 참여로 아시아 RVC를 공고히 하고
이를 향후 다른 메가 FTA 참여하고 또 한중일 FTA 진전의 디딤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